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별조사위원회 담화. 주체조선의 수소탄 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완전 성공으로 온 세계가 격동으로 끌어번지고 있는 속에 일본이 미국 남조선 괴뢰들과 야합하여 더욱 못되게 놀아대고 있다. 이번에 우리가 진행한 수소탄 시험과 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자주적인 권리 행사이며 정정당당한 조치로서 일본 따위가 악청을 듣고 시비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0일 우리의 수소탄 시험과 위성 발사를 구실로 유엔의 대조선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먼저 취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2014년 5월 조일 정부 간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일본이 부분적으로 해제하였던 제재 조치들을 다시 발동하는 것과 함께 인적 왕래와 성금 규제, 자금 동결 대상의 범위를 확대 강화하는 추가 조치들이 포함된다고 한다. 원래 남을 걸고 제 리석을 챙기는 일본의 고약한 심벌을 모르는 반이지만 초보적인 신의도 없이 정부 간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까지 서슴없이 파기하는 일본 정부의 배신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극도의 혐오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일 정부 간에 합의한 대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폭넓고 심도 있게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성의만 노력을 다하여 왔다. 조일 관계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의 책동으로 하여 애로한 난관이 조성된 속에서도 우리는 합의 이행을 위해 조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의 성의를 도발의 근원으로 삼는 악습에 쩔어 있는 일본 반동들은 이번에 조일 정부 간 합의 이행과 하등의 상관도 없는 문제를 구실로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죄버리고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발을 걸어왔다. 우리는 이미 일본의 무분별한 처사가 초래하게 될 후과에 대하여 알아들을 만큼 말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이미 해제하였던 제재 조치를 되돌리고 추가 제재까지 취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스톡홀름 합의 파기를 공언한 것으로 된다. 일본이 조일 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우리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할 흉심을 드러낸 이상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로, 2016년 2월 12일부터 조일 정부 간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진행해온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전면 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 둘째로, 일본의 도발적인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오늘의 엄중한 후과를 산생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아베 정권이 져야 한다. 주체 105, 2016년 2월 12일 평양.